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장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의 주제 잡소리 나면 출고 안 한다 맞죠? 맞아요. 네, 하이루프 쪽에 잡소리 나면 왜 그래 싸시들이 싸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자,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마토입니다. 오늘 뭐 추석 전이라 두 대, 세 대씩 출구가 되는데 오늘은 두 대행생 찍고 있죠. GV361번 어쩌다 8인승 잘 보셨나요? 자, 본 차량은 다릅니다. 물론 외장은 똑같아요. ABP 컬러의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비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킷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마 듀얼 모플러도 되어 있죠.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늘 자랑스럽습니다. 주행량은 또 담아야 돼요. 검정차. 정말 날렵함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외장 쪽. 달릴 때 잡소리 나면 출고 금지. 맞죠, 심표님?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잡소리 거의 없습니다. 자, 1열 쪽 오픈을 하겠습니다. 1열 쪽은 GV361번과 달리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 맞죠? 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되어 있고요. 오, 핸들 이쁘다. 핸들 제가 한번 잡아볼래요. 잡고 싶어. 이 카본 핸들을 보면은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로 되어 있고 D컷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땀 차는 거 그리고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고 드라이빙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핸들 금액이 근데 비싸. 80만원. 와우. 이 차 은근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보면은. 맞죠? 자,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노래방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일단 노래방이 나오고 있는데 소리 한번 틀어볼까요? 네. 오. 오, 베이스 좋다. 근데 오늘 신기한 게 하나 들어왔어요. 더싱 M80이라는 건데 아마 발표됐나 모르겠는데 끝장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즉, 아트원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에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틀어봅니다만 전체 스피커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장거리 운전에 정말 지루할 틈이 없죠. 자, 그리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라인 매트가 뭔지 모르겠네. G블랙 라인 매트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머릿속에 못 담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 취향에 맞도록 선택해서 딱 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 설명 끝내고요. 바로 2열 쪽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바닥 평탄함인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을 했네요. 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고요. 심피님, 나 올라가야 돼. 뒤에서 좀 비춰줘요. 신발 이거 비싼 건데 메이커를 모르겠네. 어쨌든 사이즈 때 밝고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제가 이렇게 착석을 했죠. 왜냐 이렇게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키가 173이고요. 성인 이 정도로 평균 키 맞습니다. 그렇게 오고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자, 2열에 시트를 많은 분들이 뭐 안으로 들여서 뒤로 쭉 밀고 아니면 회전 시트 등 많은 것을 원하는데 우선 이렇게 기본 시트, 순정 시트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공간도 넓어요. 그리고 컴포트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등판도 쫙, 목베개가 너무 편해요. 예, 그리고 이 가을에 햇볕이 점점 뜨거워요. 완벽한 차단, 뭐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브라운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햇빛, 열기, 한기, 더불어 방음 효과도 돼요, 심피디님. 네. 다시 한번 올려볼까? 새들 브라운 잘 어울리죠? 네. 예, 맞습니다. 왜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올렸어요. 자, 그리고 3열 쪽도 한번 제가 독립식 앉아보겠습니다. 3열 쪽도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쫙 앉았습니다. 충분해요, 공간도. 즉 GV80이나 펠리세이드처럼 이렇게 좁지 않아요. 그리고 독립시트로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뒤로 우와 어디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 목쿠션이 있으니까 완전히 좋은데 심표님 네. 어쨌든 둘 여섯 명이 독립적으로 승차를 하고 후석 쪽 오는 데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순정 시트를 유지해도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만 깔아줘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본 차량 리무진 시트도 했죠. 리무진 시트 비싼데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뭐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2열도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이 생기네요.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승차자들이 장거리 갈 때 피로감을 덜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하이루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뭘까요, 심피디님? 모니터요?
아니죠. 저희가 하이루프 구조상, 즉 한 500대 이상 출고가 됐지만 하이루프 쪽에 잡소리가 나와서 AS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오늘 원래 이 차를 가지고 주행 잡소리 시험도 해야 되는데 유리막 코팅을 바로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나요, 밑에 워크 쪽에서. 자, 어쨌든 하이루프 잡소리 없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왜냐, 잡소리 나면 정말 아주 뭐라고 한마디로 미쳐요. 예, 근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일곱 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뭐 100% 안 난다고 하면 사기지.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 잡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디자인 역시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심표님, 밤에 운전할 때 방해가 돼요.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어요. 금형 제품인데 그 에어덕트 구조를 통해서 이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 기술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이루프가 물론 개방감 중요하죠. 하지만 잡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니터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개인용 하수판만 딱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좀 전에 강조했던 거,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방금 이게 뭐 이건 간접 광고인가? 아무튼 더싱 뭐 M8이라는 건데 소리 제가 한번 시험했는데 미라클 더싱하고 또 비슷합니다. 우리가 쓰던 기존에 쓰던 거 하고 아, 소리가 좋아요. 다음에 이렇게 영상 한번 담도록 하고요. 자, 이렇듯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즉 노래방 기계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뭐 태진 금형 이 마이크만 있으면 장거리 갈 때 끝장나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몇 암페어? 30암페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 대답 안 해요. 대답을 빨리 해야지. 30암페어가 딱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웰컴등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여러 특장 업체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로면은 뭐 하이루프 탈만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하나, 움직이는 노래방. 움직이는 노래방? 아, 뭐 노래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건데 정말 졸릴 때 아니면은 뭐 머리 장거리 골프 치고 오는데 나는 힘들게 운전하는데 뒤에서 자고 있는 것은 옳지 않죠. 노래 한 곡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으면 끝장나고. 하나 설명 빠진 게 있어요. 냉온 커블더 앞쪽에서 원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뒤쪽에 설명하죠. 뭐 한번 누르면은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더가 요즘은 거의 뭐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네요. 본 차량도 싼 금액은 아닌데 거금 99만원. 물론 기아 하이리무진도 옵션 선택이에요. 사이드 스텝과 냉온 커블더 합하면 거의 130만 옵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듯 오늘은 9인승 차량에 이렇게 둘둘둘 독립시트 이렇게 2열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후속에서 뭔가 있어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그 유튜브를 올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협찬도 받았어요, 이거. 이거 협찬 받은 건 산 거 아닙니다. 자, 이거 광고 해줘야 돼. 내 거예요, 이건. 여기다 놓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그 계속 영상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속에서도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영상 계속 합니다. 자, 후속 쪽에 상부 쪽 비춰주시죠. 하드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어떠신가요?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드렸고, 한 가지 추가 더, 등을, 실내 등을 키면은 이렇게 캠핑등이 같이 들어오죠. 네. 즉,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상당히 유리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현재 뭐 노래방 나오고 있네요. 뭐 잠시만 안녕 뭐 있는데, 사실, 아,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노래 검색, 심지어 미운 사랑 남자 키 딱 누르면 딱 나옵니다. 디스코 버전도 나오고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이렇게 둘둘둘 독립시트, 독립시트 만세라고도 했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이 깔려져 있고, 뒤쪽에 싱킹시트가 없네요.
대신에 글루벤 수납함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볼트 6개만 딱 풀면 다시 싱킹 시트를 넣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평소에 6명 이상 탈 일이 별로 없다 하면 사실 싱킹 시트를 굳이 뭐 숨기고 다닐 필요가 없죠. 싱킹 시트 무거운 걸 딱 드러내고 가벼운 글루벤 수납함을 딱 넣으면은 뭐 세차 도구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넓은 수납함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인기 있어요. 글루벤 트렁크 수납함 수출도 나갑니다. 예, 9인승, 11인승 전용입니다. 7인승은 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면 깔끔하고 여기엔 3D 매트 안 깔려있는데 손님 오시면은 아까 견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꼭 파셔야 됩니다. 3D 매트 올리면 깔끔하죠. 자, 그리고 제가 올라가도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뭐 쌀자로 놔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글루벤 수납함도 사실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는데 검사하시에는 다시 또 싱킹 시트를 다시 원상 복구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뭐 구조 변경 여부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용자가 사용할 때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용품이면 한 번쯤 고려 대상 맞죠? 네. 예.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뭐 장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의 주제 잡소리 나면 출고 안 한다 맞죠? 맞아요. 예, 하이리무진 쪽에 잡소리 나면 왜 그래 싸시들이 싸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잡소리 거의 없다는 거 영상에 담고 있고요. 더불어 자, 아트원에는 이렇게 선주문 잔여 차량이 현재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9인 기준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계약 주시면은 원하는 튜닝. 자, 이렇게 황제 처박 4인승 그리고 이렇게 6인승 뭐 모두 사용자의 용도에 따른 튜닝까지 해서 한 달 정도면은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